자, 저는 방금 막 현장에 도착했고요. 여기가 부산항신항 7부두 운영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저랑 오늘 같이 하기로 한 그 이태희 대리가 있는데요. 이태희 대리가 와 있는지 지금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스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건물 도착했고요. 저는 소개를 했으니까 누구십니까? 네. 저는 그 항공사 물류정책실의 이태희 대리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김나무 대리랑 이제 서컨테이너 소개하는 영상을 같이 찍으려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 소개부터 한번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위치한 이곳은 이제 부산항 신항 수컨테이너보드 2-5단계 구조고요. 여기가 이제 국내 최초로 개장하게 된 완전 자동화 항만인데 아마 그 일반 분들은 이제 완전 자동화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 하고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자동화 구도가 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완전 자동화 구도에 대한 설명은 사실 올라가서 RC룸 그리고 이제 저희 크레인들 보면서 정확하게 이 과정이 뭐 원래 기존 구도랑 뭐가 다른지 설명 한번 드리고 그 일단 저희 이 방금 이태희 대리가 말을 한 이 저희 부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 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이 부두에서 한 1조 10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지금 기반 시설 그리고 장비 관련 거를 모두 그 발주했고요. 아 자꾸 많은 사람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다시 발주했고요. 저 이 부분은 이제 완전 자동화 부두 그것처럼 이제 크레인 나와 있는 모든 크레인과 뭐 이제 이송 장비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 부두 안에 거의 없이 자동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두만이 가지는 이 신항에서의 좀 특징은 뭐 여기 보이시는 모든 크레인들 이제 뭐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등이 다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제작하고 여기 설치한 장비입니다. 신항의 다른 부두는 장비가 모두 국산이 없죠? 조금 있나요? 조금 있고 거의 대다수가 외국산 장비이고 지금 여기 신항 7부두가 이제 국산 장비가 도입된 거의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만에 최초로 도입된 부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의미가 엄청 큰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너무 디테일했나? 너무 디테일했다. 오케이. 일단 시설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또 야외 현장에도 나가볼 거니까 네. 나가서 한번 직접 시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그때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요? 홍보관? 홍보관? 홍보관부터? 오케이. 네, 홍보관부터 갑시다. 오케이. 네, 갑시다. 전 지금 섭외를 해야 돼가지고 누구? 아 여기 운영사 직원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섭외를 좀 해가지고 네네. 네. 섭외 지금 하세요 지금. 네 빨리. 지금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8층 가고 있나요? 예. 예. 8층 홍보관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전망대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홍보관 앞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친한가 본데? 또 업무 짬밥이 있는데. 자, 여기가 7층. 자, 여기가 홍보관이고요. 도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이라고 하는 기업의 홍보관입니다. 저쪽에는 저희 동원분들 예, 그렇죠. 사무실, 업무 사무실이고요. 업무 사무실 있고요. 저기가 여기가 지금 홍보관인데요. 홍보관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홍보관인데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직원분을 또 모셨으니까 우리가 그 직원분 오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예, 한번 그럼 모셔보도록 할까요? 예. 네, 주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바쁘신 와중에 아주 귀한 분을 제가 힘겹게
모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 신항 기획팀 배소윤 주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늘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별 말씀입니다. 저 영광입니다. 이런 데 와가지고. 일단 여기가 동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 홍보관인데 네.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 잘 꾸미셨네요. 아, 이거. 나중에 정식으로 오픈하면은 네. 손님들 많이 오겠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앞으로 많은 손님들이 오실 걸 예상하고 좀 더 신경 써서 꾸며봤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회사 차원의 어떤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럼 저희 동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은 이번에 신항 2-5단계, 2-6단계 섭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에 새로 오픈을 하게 된 신규 터미널이고요. 이제 저희 나중에 밖에 나가서 풍경도 같이 찍어주시면 보이겠지만 자동화 장비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부산항의 어떤 개항 이래의 시간순 연대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여기 이쪽을 보시면 저희 작년 10월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준공식을 저희가 여기서 했는데 그때 이제 행사 모습을 이렇게 또 플레이 해놓고 계시네요. 이제 이 전광판은 뭐 앞으로 이제 손님들 오시면 저희 회사에 대한 다양한 소개를 담은 영상을 이제 반복해서 틀 예정이고요. 네. 손님들 특성에 맞춰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다 같이 시청하면서 관람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홍보가 너무 누가 담당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담당하시는 건 진짜 죽어나가겠네요. 아, 손님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는 또 많이 오실수록 더 잘 준비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한 번 더 좀 안으로 둘러볼까요? 네. 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2020년대 부산항 모습까지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이제 이거는 공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이 작년에 이제 거의 공사하던 시점에 예. 찍은 사진이고 네. 이제 또 이 밑에는 신항 네 신항 전체 전경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부산항 역사를 쭉 보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조성해놨습니다. 이제 여기는 저희 회사의 이 홍보관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데크이고요. 네. 이쪽 데크에 나오시면은 전체 구두 전경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약간 또 휴게 공간이라는 느낌을 조성할 수 있게 잔디도 깔아놓고 아 인조? 인조입니다. 저희가 물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인조로 했습니다. 아, 그래도 초록색 이거 보니까 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셨네요. 홍보관은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익숙한데 네. 저도 처음이에요. 앞으로 네. 손님들 많이 오시면은 더 익숙하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DGT 홍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RC룸으로 갑시다. 네. 고! 지금 RC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STS 원격 운전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님. 성우님 안녕하세요. 예. 아까 간단하게 물어보셨어가지고요. 예. 콘솔 이거는 근데 그럼 그냥 저희도 조작 가능한 수준인가요? 좀 간단하게 지금 돼 있는 거네요. 이제 본질은 이제 네. 운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운전 경험. 차 운전 경험이 있듯이. 네, 차 운전 경험이 있어요.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운전 면허 있어요. 네, 네. 이거 운전 면허 없잖아. 아, 이건 없지. 네. 아, 이것도 면허가 있네. 면허가 아마 뭐죠? 크레인 건설 기계. 아. 네,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네. 사람이 조작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작을 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은. 아무튼 지금 이 장비가 지금 이제 거의 국내에선 최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크레인 지금 이 품질이라든지 생산성 같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제 단계잖아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뽑아봐야죠. 초기 치고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괜찮아요. 예. 예. 저도 우리 초기니까요. 아, 그렇긴 하네요. 싱가포르에서 하고. 싱가포르도 네. 우리가
서울시 대처로 들어왔죠? 그렇죠. 예. 감사하고. 국내에는 이제 이 장비에 우리 서울 시스템 최초고, 이 장비 자체가 최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지금 진지하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방해를 드리면 안 되겠네요. 예.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만 빨리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조작을 해보고 싶었는데. 조작하고 싶은데. 네, 저희가 조작하면 큰일 난다 하니까. 조작을 하면은. 네. 눈으로 보는 걸 만족하죠. 크레인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저희 섭외가 네, 되어서 크레인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갑시다. 오케이. 가시. 가서 한번 하이바 들고 왔죠. 아, 하이바랑 조끼 다 들고 왔습니다. 네. 조끼, 안전 조끼 등을 이제 고 입고 저 보안 초소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보안 초소를 지나서 그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또 저희 아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익숙한 얼굴이 파이팅 한번 해야죠. 보안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안전 장구랑 이런 거 착용하고 네. 현장에 들어갈 때 이제 다시 또 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 바이.